안녕하세요. 앙드레 자자스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우리 어르신 머리를 이제 커트하는 건데요. 자, 일단 분무를 좀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옆부분이잖아. 저 같은 경우는 옆부분부터 자, 어느 정도 커트를 하고 물어보고 고객님한테 오케이 사인 받고 그다음에 그다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렇게 숱이 좀 많이 없고 자를 머리가 많이 없어서 위에는 다 하고 잘라대요. 근데 위에 머리가 길다 그러면 위에부터 잘라야 되는 것은 원래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모발은 일단 클리프로 바로 해야 되겠지만, 자, 이 여러분이 경험이 없는 왕초보일 경우는 자, 무엇을 하라고 해야 돼요? 클립오버콤 또는 싱글링 시저콤을 가지고 횡태를 먼저 잡아주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에는 제가 클립오버콤을 이제 횡태 잡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가위만 바뀔 뿐이지, 클립오버콤, 시저콤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밑에는, 우리 고객님이 약간 밑에는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니까 벌써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먼저 90도로. 자, 플로어 앵글 90도로 커트를 해줍니다. 커트를 해주고. 흰머리이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 어때요? 머리가 라인이, 청이 다 보이겠죠? 그럼 하루 종일 자르고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평을 한번 잡아봤어요. 오케이. 잡아보고, 뜨는 정도로 보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클리퍼 모코모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뜨는 거를 한번 확인해 봤죠. 자, 머리 형태도 보고요. 모질도 보고, 자, 모량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좀 떼어서, 클리퍼 오픈. 아까부터 조금 더 짧게 90도. 이런 식으로. 그럼 헤어라인 정리를 해주시고. 그냥 90도. 자, 플레이 90도로 뒤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는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살짝. 돌리면서 지금은 클립오버 콤한 상태 한번 봐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를 한번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봐야겠죠. 일단은 처음 오시고 원래 너무 저도 한 번씩 생각보다 짧게 잘라가지고 혼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 한번 보세요. 어르신 옆에 요 머리를 지금 요 봐봐요. 좀 한번 봐봐요. 요 밑에 부분이 어때? 좀긴것 같아요. 여기를 좀더 짧게 치줄까요? 아니면 됐어요. 이 머리가. 요 부분이. 구루나 부분은 조금 더좀 짧게 해드릴까요? 조금만 짧게.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짧게 하고 다시 요 맞추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구루나로 또 입으로 남기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경험상 구루나로 없앴다고 그 머리 자르는 값을 준이 안 준이 싸운 적도 있어요. 이 구루나를 없앴다고 그 어르신이 절대 돈안 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만 받았어요. 왜? 어? 구루나를 없애.
뭐가요? 나는 별로 아니, 관심 그러니까요. 없어. 구루나루 요구를 없앴다고 또 어르신이 또 막, 뭐, 완전히 막 실력이 없니? 막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서. 예, 그렇게네. 뭐, 그 말을 뭐라며. 어르신은 분명히 남기고 싶어요. 응? 근데 그리고 짧은 머리가 고객님은 깔끔하다는데. 자기는 이런 깔끔함 아니에요. 막, 이런 깔끔함 아니라고요. 약간 좀 정리된 것도 깔끔하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때 그분도 처음이죠. 내가 자주 오신 분도 아니고. 처음 오신 분은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될 때, 나중에, 아니, 그게 기분이 뭐, 안 좋은 게 아니고, 하중에 기분이 좀 찝찝해요. 알아요? 내가 뭐, 뭐 잘라서 그런 건 아닌데, 괜히 욕을 들어, 욕 막, 뭐, 안 좋은 말까지 들어가면서, 어? 와,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심정 또, 그리고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자존심을 써가지고 돈을 반만 받는 거 보면요. 또내 자신이 좀 비참한, 아니 좀, 아 그냥 가라 하면 될 건데, 그 돈, 그거 몇푼더 받으려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이 자존심이 참 끝이 없는 것들 알아요? 참. 평소에 갔으면 그냥 주는 돈인데, 조카들한테 주는 돈인데, 뭐, 자, 조, 그것보다 많이 주겠죠, 조카들한테는.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그러면, 자, 우리 잭 있죠? 3mm 잭을 끼워서, 보통 요리하면 여기 3mm 잭을 끼우면, 요, 쟤까지, 요, 요거는 프로바리깡인데, 요, 끝까지 하면 5mm군요. 5mm 가지고, 자, 클리퍼링. 살짝.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요 밑에는 오르신이 조금, 구루나루를 뭐, 크게 뭐, 많이 신경을 안 쓰시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조금 요 밑에만 살짝만 다시 우리 3.8로 조금 정리해 주고요. 밑에는 이제 뼈 빼서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이동 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밑에가 조금 정리가 좀 금방 돼 버리죠. 그래서 이때 자, 그래가지고 밑에는 90도 우리 클리핑 된거 보고 90도. 그거를 항상 봐야 되는데, 제가 촬영한 대로, 여기서 보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볼 겁니다. 보자. 90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볼게요. 보고. 소금을 쭉 올리지만. 머리하고 맞게 이제 살짝 안으로 굴리면서 자 조금 자, 이 정도의 길이는 자 클리프 오버콤을 해도 되겠지만 약간 뭡니까 일반 시저 오버콤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약간 요거 크레스트 부위 부분은 이 가위로 하는 거예요. 특히 머리가 뜨는 머리 부드러운 머리는 이렇게 잡고 일단 다시 90도. 이때는 빗등이 빠진 거를 하는 빗등 깎기 하고 고개 부분은 이제 굴려. 밑에하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또 다시 밑에서 바리깡으로 못했던 길이를 조금 가위를 한번더 사용해서 잘라줍니다. 지금. 그리고 저번에 말했듯이 점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자, 크리플가 되기 싫다 그러면 이런 빗 있죠. 중빗, 소빗 쓰면 됩니다. 자, 소빗. 써서 이렇게 잡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좀더 바리깡을 돋아내기 쉽다. 그러면 중빗을 사용해서 하든지 소빗을 또 사용해서 더더 짧게 자르고. 이렇게
그다음에 생각날 때 튕긴 가위로 약간 수술 조금 치주는 거예요. 한 1cm 정도만 살짝. 이거를 우리 커트 길이로 자른다면 너무 짧아지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양 하이. 자, 뭐 마지막에 해야 되겠지만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뭐 미리 마지막 할 거이고 우리 트림으로 토끼바리깡으로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토끼바리깡은 뭐죠? 또 내가 말했죠. 토끼바리깡은 또 이런 소비 가지고 자 토끼바리깡 이것도 또 촘촘하게 이렇게 커트 해 주셨습니다. 촘촘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새 라인도 한번 해줄게. 너무 또 파면 안 돼요. 이거를 쑥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많이 짧아져요. 짧게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왜냐면 두 번째 허락받는 거고요. 아, 한번 볼게요. 옆에만 자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르신은 다 자른 거예요. 옆에만 다 자르면 뒷머리 있는 거는 더 쉬워요. 옆에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어르신 딱 한 번 봐주세요. 여기만. 다른 데 필요 없고. 이 부분은 괜찮은지. 오케이. 됐어요, 이 부분요. 너무 짧아진 건 아니에요. 됐어. 옛날에는 좀 짧게, 옛날에는 좀 길게 잘랐는데 이제 왜 자꾸 짧게 잘라요? 계속 가면 갈수록.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잘랐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도 잘랐는데. 예. 지난번에만 짧게 잘랐지. 아, 지난번에는 좀 내가 길게 잘라줬어요. 왜요? 그때 요 적당히 길으려면 그때 너무 짧게 자르면 알겠습니다. 입원할 때 안 긴는다고 그래서 짧게 자른 거야. 아, 촬영한다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때문에 일부러 길게 잘랐구나. 아, 그렇죠. 여러분은 촬영을 잡아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때 거의 트림 수준이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그때 그걸 내가 사람이 단순화되도록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옆에 자를게. 이제 반대편 자르겠습니다. 반대편 잘. 오케이. 자, 반대편 자. 한쪽만 잘 자르면 안 되겠죠? 양쪽 거 다 잘라야 그게 어렵지, 사람이. 자, 한쪽이, 한쪽만 잘 자르는 것보다 양쪽을 다 잘 잘라야 되니까. 근데 하는 방법은 잘 보시고, 이제. 바로 이제 클리퍼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제 뭐 가위를 들어가면 시간만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가위는 한번 어떻게 해. 가위는 들어간 목적은 머리가 혹시나 플릭플로 뭐 짧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거고 이제 클리퍼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처럼 90도 클리퍼 묶음으로 과감하게 들어가고요. 아, 잭을 먼저 하면 안 돼. 아, 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왕초보잖아. 그래서 괜히 잭을 끼우는데 또 의외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양쪽 길이 못 맞추게 있긴 해. 일단은 이렇게 이게 더럽다고요. 더럽을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하는 게 일단은 그래 보자. 자, 그래요. 일단은 먼저 자 클리퍼브 콤을 먼저 자, 이 정도 대각 쪽으로 하고요. 여러분 말대로 잭을 바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클립 오버컴 자체가 어려운데 여러분 잭도 안 끼우고 클립 오버컴 만든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이 클립 오버컴을 많이 해라는 말은 커트를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자 5mm 해서 자 힘까지 잘 생각해야 되죠. 입까지 올렸죠. 뒤에도 똑같다. 길을 잘 제껴서
하고 그 밑에는 3.8 3.8 하고는 그 밑에는 뭐라 돼요? 다시 2.0 하고 그 밑에는 0.8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이건 조절 저번에 시험 했죠. 자, 하는 중에 그냥 자, 트림목까지 다 해드리고 그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의 부분을 이쪽 부분이 많이 뜨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반차 생겨가지고 집에 못 갈 수도 있어. 아니 나는 가는데 여러분이 집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자 하고 일단 틴닝을 조금 여기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틴닝을 하고 클립 오브 컴은 적당히 해주고 이렇게 좀 많이 뜨게 보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가위로 가위가 좀 세밀하게 잘리셨죠. 머리가 하얘니까 지금 어때요? 다 보이죠? 총이 막 조금만 잘못해도 다 보인다. 그렇긴 해. 항상 옆에를 잘 보고요. 90도. 자, 90도. 그러시면 너무 또 긴 것도 싫어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치야 돼. 자, 그리고, 자, 밑에는, 자, 밑에 촘촘한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우리 소비수 이용해서, 자. 잘라줍니다. 아까 지금 뭐 토끼바리깡 해도 되고 트리머 해도 되고요. 예, 우리 어르신은 어르신 요게 검은 머리가 많구나 저쪽보다. 예? 그래서 이분은 우리 어르신 조심해야 돼. 검은 머리 때문에 이게 머리가 청이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청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헤어라인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살짝 이게 블렌딩 하는 거죠. 블렌딩. 위에 거하고 연결. 이렇게. 그 다음 조금 더 중빛 이용해서 그 밑에 거 좀 올려야 돼. 같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쑥 들어갑니다. 앞에서 봤을 때. 쑥 들어가면 그날 끝나는 거죠. 쑥 안 들어가려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반만 하고 조금만 하고 끝내. 자, 그 다음에 옆가에 옆가에는 자 그냥 머리 커트 라인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게 제 가위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좋습니다. 지금 보고 싶어요. 아 그래 보여줄게요. 빨리 보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고객님한테도 한번 보여주면 된다. 자, 봐봐요. 예,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그거 뭐 정확히 집어봐요. 뭔가 좀 틀리다. 양쪽이 봤는데. 뭔가 좀 틀린 것 같다. 없는가 봐. 말씀 없는 거니까. 6대죠 그래. 아, 나중에 내가 한번 드라이하고 한번 또 봐줄 겁니다. 지금은 젖은 상태라서 알아요. 지금은 젖은 상태라서 좀 모를 수도 있다. 나중에 알아서 그래서 보다. 일단 육안적으로 보면 크게 그건 없죠.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앞에보다 훨씬 짧게 잘랐죠. 그래도. 요 앞에는 너무 길게 잘랐구나. 오늘 짧게 너무 많다.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짧게 짧게 잘라니까 모델할 때 깎을 게 없잖아. 맞아. 오늘 그냥 가시라고. 알았어요. 그만.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 아이고. 지금. 내가 엄청 길다 지금. 아 그렇게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일주일 딜레이 시키면 엄청 길어버린 게 그래서 내가 일주일 땡긴 거지. 아 촬영 날짜로 짱이 있구나. 알았어요. 아니 오늘 보니까 막
한 두 달 안 자른 것처럼 막 산발대 받더라고. 그 저기 어르신이 머리를 왜 안 자르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그 전에 너무 안 자르셨구나. 오늘 이걸 이제 모델하기 위해서 기른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왜 그때 왜 사뿐이만 잘라줬어요, 그래? 어? 차, 그래, 촬영 때 물었구나. 그렇지. 아, 씨. 그때 내가 좀 짧게 잘라 했는데, 그런데면 다음 촬영할 때 자른 그 커트 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왜냐면 지금도 솔직히 라인이 아니 커트해도 잘 눈에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때고 어르신이 옆에를 바짝 자르는 머리 아이가나 말이죠, 맞죠? 옆에 해군 머리 아니 그 장교 머리처럼 옆에를 바짝 자르는 걸 싫어하잖아, 맞죠? 그래, 내 그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아니 그냥 할 수 없이 조금밖에 안 잘라줬어요. 왜? 아, 그 머리 안 자르면 자르는 게 거의 안 보이는데. 그게 우리 지사람이 당신 입원하고 온 거예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가면 완전히 오 제대로 했네, 그래 하겠다, 맞죠? 오늘 내가 미리 얘기했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촬영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서 그런 거. 아, 그 이해하대요. 왜 이렇게 그래 촬영을 많이 하냐 물어보대 그래. 다음에 그 또 합니까 그때? 어, 다음에 그 뭐 손자 한다 가지고 그래. 손자는 이제 연락됐어요. 그래. 손자 연락 안 됐어. 왜 빨리 손자 오늘 이거 아무다 직감이 듣고 있겠구나 알아요. 어, 손자분이 이거 중간에 끄서 잘 모르겠지만 다 보진 않을 거야. 아니 저 스위치까지 보라고 금방 찾아. 근데 아 봤는데 끝까지 다 본다 이가. 끝까지 봐. 아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좋아하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면 손자분 빨리 내려오세요. 머리 내가 또 멋있게 한번 잘라볼게요. 아, 그렇긴, 아니, 또, 보고, 기분 좋으면, 내라도, 방방, 뭐, 학교 땡땡이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다가, 저, 요새는 또 학교에서 또, 이런 게 있다더라고. 현장 체험이라 해가지고, 또, 어디 가면 또, 학교 이렇게, 그거, 결석 처리 안 하는 거 있다며.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 체험이잖아. 어, 이거, 왜냐면, 이런 직업의 세계를 한번 뭐 본다.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시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할아버지도 출연했는데 어, 같이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번 오세요. 일단 보자. 자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 올 수 있으면 자 밑에를 자 오로 해가지고. 자, 잭 끼워서 5mm 정도 해서 약간 밑으로 조금 올려봐요. 올려서 살짝 올려도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씩 올리면서 약간의 터치, 금원을 그리듯이 점점 올라간다고 이렇게 기린다고 올려야 돼요. 그냥 쭉 가면 그냥 짧아지겠죠. 윗부분 하고요. 그냥 점점 내려서 이제 한 3.8도 하고 또 잭 끼워서 필요하면 밑에를 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게 또 많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많이 짧은 거를 많이 사고 2mm 하고 0.8도 많이 사용할 거고 근데 지금 뭐 로신이 뒷머리를 확 올리다 보면 머리가 또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냥 클립 오버콤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클립 오버콤 자, 클립도 붙고, 90도, 볼로 앵글, 90도, 바닥에 90도. 조금 잘라줘야 돼. 확 자르면 실력자면 확 자르면 되는데 여러분 아직 모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자르면서 여러분 실력 키워야 돼. 라인도 다 지금 이만큼 잘라도 어때요? 벌써 깔끔해졌죠? 거의 뭐 뒷머리는 90%는 뒷머리는 90% 다 된 거예요. 들어준다, 여기를. 요래 하면, 뭡니까? 이자. 자. 엄연히 90도가 80도 정도 되면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80도 했다가, 밑에는 90도.
그다음 80도 위에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길어져야 되니까 80도가 원래 정확하겠구나. 점점점점점점 길어지게 골라낸 게 80도. 자, 이만큼 해도 훨씬 깔끔해졌죠. 그래도 한 군에 다니고 토끼 바니까 보일 때 그냥 한번 정리를 미리 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위에는 튕긴 가위로 좀 쑥 좀 치고요. 우리 어르신은 죄송한데 여기 상단보다 이 하단에 숱이 많이 몰렸잖아. 그래서 좀 숱을 좀 치셔야 돼. 그래야 밸런스가 양쪽 위쪽하고 아래쪽이 양감이 비슷해 보여요. 그렇다고 머리를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 짧게 짧게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돼? 마지막으로 이제 가위로 싱글링하고 이제 가위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약간 들어주면서 80도 플랭크 80도로 점점 들어주면서 길어진다 생각하고 밑에서부터 슬슬 잘라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한 번씩. 몸머리가 섞여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잡을 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하고. 됐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머리가 짧은 머리면 손댈게 많겠죠. 지금은 약간 짧은 머리라서 손은 많이 대면 짧아집니다. 창이 생긴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청이. 여기 밑에 촘촘하게 하고 싶어. 이걸로 하면 좋죠. 소빗과 트림은 토끼발이 넘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가 좀 더 날씬한 가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가위 사용을 한 다음에 이럴 때 이제 해주면 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정리가 잘 됐구나. 할 것 많았지. 정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위쪽하고 뒤에는 살짝씩만 하면 되죠. 자, 살짝씩 그냥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골든 포인트에서 그냥 쭉 당겨서 그냥 포인트 끝으로 이렇게 골든 포인트 두상이 90도입니다. 두상이 90도 패드인 걸 자, 두상이 90도로 그냥 방사선으로 이렇게 수박씩 쓰는 거 수박색션 포인트컷 두상 90도 자. 밑부분은 그냥 한번 버티컬 컷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 폴로 앵글 몇 도예요? 대충 45도 되겠네. 45도 정도로. 45도는 아니고 80도? 끝만 살짝 자. 자, 폴로. 자, 80도 폴로 앵글. 자, 버티컬. 플랭글 45도 옆가위로 한번
마지막 꾸의 부분. 자, 꾸의 부분은 살짝. 물을 살짝 뿌려주면 그냥 전정에 평행으로 플로 앵글 맷더에 90도 그래서 포인트 끝으로 잘랐습니다. 자르고 앞머리는 그냥 두상에 90도 당겨서 잘라주고요. 그 다음 옆에 그냥 다시 그냥 아까처럼 자 포로행 90도 천장에 90도 당겨서 옆에 그 머리 보면서 가이드 보고 잘라주면 돼요. 그 앞에 머리 옆에 머리 이렇게 자르면 돼요. 자 옆에도 똑같아요. 여기 위에 머리 자르는 방법이에요. 반 나누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머리 반 가지고 이렇게 반 가지고 앞에 잘랐던 거 반 그 다음에 뒤에 거 보고 앞에 가이드 보고 잘라주면 돼. 자, 이게 이제 앞머리로 그냥 좀 내려서 앞머리 좀 쪘죠. 좀 살짝만 저희가 많이 잘랐다니까 앞머리를 살짝 골라야겠죠. 그다음 여기에서 사이드에서 그냥 여기는 두상에 90도. 땡겨서 이렇게 약간 트라이앵글 약간 삼각도 코너 이거만 체크하면 돼요. 그냥 또 이렇게 그런 거 좀 헤딩 90도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한번 위를 잘랐고 옆에 잘랐으니까 혹시나 여기가 볼록한 것이 없나 보고요. 자 그냥 굴린다 생각하고요. 밑에 머리, 위에 머리 만나게 굴려준다 생각하고 자르면 돼.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앞에 여기 사이드 부분 한번 살짝 더 잘라주고요. 앞에서 봤을 때 길이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여기는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살짝만요. 여기는 많이 할 필요 없다. 여기가 좀 떠서 그렇죠. 여기는 그냥 살짝 굴린다 생각하고 그냥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그냥 밑에 거 위에 거 약간 굴린다 생각하고 좀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풀하기 전에 고객님한테 이제 저는 몇 번 잘라서 아는데 처음 인사는 앞머리 뒷머리 보여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또 삼포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이 잘 수는 없잖아. 삼포하고 하는 거는 좀 티는 거 약간 끝 처리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고 저는 뭐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랐어요. 그래서 하려면 이제 이런 토끼 바리깡으로 트림으로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한 번만 더.
자, 3분은 여러분 알죠? 1분 내에 빠르면서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러빙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거품을 내고 난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치아보증에서 돌리면 돼. 이 정도면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 이거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천천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지 아파요. 네. 아 그랬겠네. 이거 한번 그래서 안 아프다면 좀 치아부터 주고요. 치아 붙이면서 비면서 지압도 한 번씩 눌러주고 응? 제일 좋은 거는 뭐래야 되냐?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벼줘. 튕겨주는 게 맞나 보나? 프릭션 비비는 거 다음 주고 예, 딱이 정도면 딱 1분이에요. 그리고 목 뒤에도 물 많이 통과다 자, 이렇게 닦아줘요. 그러면 씻어줄게요. 그러면 깨도 이렇게 한번 씻어주면 되겠어요. 타월 드라이해서 하고 이제 블루 드라이 하죠.
아까 모자를 써서 그랬나? 이상하게 조금 볼록하네요. 모자는 진짜 엄마 안 썼어요? 엄마 안 썼어? 그럼 혹시 모자 쓰기 전에 혹시 머리를 감고 못 쓴 건 아니죠? 혹시? 안 감았어. 알았어. 아침 감은 게 다예요. 그러면 변명거리 같구나.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이거 뭐 커트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안 한 거 알고 일단은 뭐 살짝 뜨는 거는 일단은 또 살짝 깔아줄 수도 있고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가요? 튀는 거는 옆가위로만 하면 되겠죠. 옆가위.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살짝 튀는 것만 튀는 것만 튀는 것만 보죠. 튀는 것만 옆에서 딱 봐가지고 다시 이제 앞에 보고 옆에서도 옆태 뒤태 다 예뻐야 돼요. 지금 마무리잖아. 자, 뭐야? 그냥 곡선미 떨어지게 그냥 뭐 거의 할 건 없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잡아서 정리해 준다는 거. 혹시 튀는 옷이 있으니까 이게 정리해라.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 정리하고 없어요. 그 다음에 옆가위는 어떻게 하냐? 요게 써서, 자, 요게 써서, 이렇게. 자, 각상 자를 거 수직으로 대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고, 됐어요. 요게는 또 요게 써. 요게가 수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자를 게 있으면 다시 뭐, 싱글링으로 한번 잘라주고 자를 수도 있어요. 특히 뜨는 머리고. 자, 그러면 뭔가 부통부통하네. 요쪽이 돼. 자, 그래도 젖으면 자, 튀는 거로 이제 마지막 옆에 보겠습니다. 항상 행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요게 뭔가 이 검은 머리가 섞여서 그래. 이걸 만약에 팍 치버리잖아. 그러면 쑥 들어가면 돼요. 앞에서 이게 붕뜨가 보여요. 그러면 꼭 이제 아까 말대로 돈 안 주겠죠. 돈 안 주고 돈을 뭐야 위로금으로 돈을 줘야 될 입장이에요. 손님한테. 자, 그래서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어르신은 평소에 바르는 건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 평소에 안 바르고 안 바르니까 그냥 안 바르고 그냥 옆에, 그 다음에, 자, 뒷머리. 뒷머리. 그 다음에, 반대편. 지금 생각하면, 옆에 머리가 너무 길었다. 진짜. 약간, 너무 짧지도 않고, 박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머리가 조금 어려워요. 약간, 박치는 머리. 또 행태더라 뭐 짧은 머리 또 긴 머리가 또 오른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고 자 앞에서
일단 이제는 우리 고객님한테 이제 아직도 그 뒤에가 까만 머리가 빨리 흰 머리를 바뀌어야 되는데 맞죠? 거꾸로 그 머리가 흰 머리까지 앞으로 와서 까맣게 돼. 아 여기다 까맣네요. 여기 전에 없더만 왜 또 까맣게 돼요? 지금 상당한 살살 올라온다 이거. 어이구야. 아 진짜네요. 오늘 뭔가 시큼더만 그래. 해춘이 돼, 해춘. 예, 해춘 그래. 알았어. 야 진짜 좋겠구나. 좋은 현상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인생. 그래요, 좋은. 그래, 빨리 머리가 우리가 좀 많이 나가지고 풍성하면 진짜 최고의 머리인데 맞죠? 우리가 지금 이 빠지는 바람에 좀. 그동안에 우원은 염색을 해가지고. 아, 알았어요. 아, 염색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염색은 빠져 머리까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한번 이제 뭐 자 보세요 다 자 어떤지 뒤에도 보고 뒤에는 뒤인데요 아 뒤에 보는데 예 뒤에도 그 검은 머리가 요 앞에 놓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 평소에 옛날에 그 길이하고 똑같아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워낙 요 앞에 너무 기계 잘라가지고 오늘 위해서 그래 오늘 위해서 오늘 자르는 게 사람 변화 진짜 완전히 더럽다고 나갔다고 완전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맞죠? 그럼 아 사람이 머리가 억수 중요한 거네요 옷이, 맞죠? 옷이 날개잖아 옷이 뭡니까? 아 머리가 날개예요 그러니까. 옷이 날개가 머리는 헤어스타일도 맞죠? 날개 알겠습니다 그래 빨리 하고 나도 빨리 자 오늘은 어때요? 자, 아까 들어올 때 나갈 때, 아, 미안합니다. 전에 좀 기계 진짜 나가지고 오늘 못했 때문에 오늘 그래도 잘 참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아주 안부가 안 나가서 저거. 그래서 하도 많이 하니까 안다. 자, 앙드레 자자쌤이 다음에 또 다른, 뭐, 사람 머리는 다양하잖아. 그게 어떤 머리를 어떻게 하는가. 많이 봐야 돼요. 맞죠, 어르신? 맞습니다. 꼭 젊은 애 머리를 자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르신 머리도 잘 잘라야 돼요. 맞죠? 애들 머리도 잘 잘라고, 다 잘 잘라야 진짜 잘 자른 사람이죠. 맞죠?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모델도 이렇게 해서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 오늘. 배고파서 그래요. 그래.